성경이 아사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길게 기록을 할 때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사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샬롬의 평안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의. 그런데 그 정직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 그래서 right. 옳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어찌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오늘 15장인데 오늘 보면은 특별히 아사왕이 재직하는 중에 통치하던 중에 이스라엘 땅에 신앙개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개혁운동을 아사왕이 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19절입니다. 15장 19절.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도 됩니다. 15절 끝부분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4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시고 만난 바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사가 구하는 대로 아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다. 응답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를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이제 개혁운동을 쭉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 중요한 개혁운동을 맡기신 그 때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한번 1절 2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데시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시작.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다.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맞는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저를 버리면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오데세 아들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14장에서는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게 행했다고만 기록을 했는데 그 바르고 옳은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는 이 나라에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바로 인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평안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신앙개혁운동을 하도록 이 중대한 사명을 맡기신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아사를 축복하신 때예요. 무슨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사를 축복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사로 하여금 그 다음 next step
그 다음 단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14장에서 아사가 하는 일들을 쭉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아사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을 누구에게 맡겨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맡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신앙 개혁 운동에 적합한 자로 누가 뽑힘을 받았어요? 아사 왕이 뽑힘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정몽호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대만에 가서 개혁 운동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치고 누구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실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개혁 운동을 하도록 영적 개혁 운동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를 통해서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하나님이 아사를 축복을 주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다음 시간 조금 다르긴 한데 아직은 아사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아,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우리를 신임하셨다는 증표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마구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부인도 하고 뭐 그냥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부인하기도 하고 그냥 뭐 통곡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사탄아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요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다시 복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란 말은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염치가 없는 사람의 답이 뭐죠? 아, 그러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왜 안 나오셨죠? 그렇지. 염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대답을 못하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냐? 그때 베드로가 아무리 대답을 한들 예수님이 믿겠는가? 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또 물어보세요. 그 내향을 쳐라. 그러니까 또 물어보세요.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들 더 사랑하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시작. 아이 주여 이걸 넣어야 돼요.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양을 맡겼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맡기셨어요. 베드로가 겉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는 그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중심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 달라요. 다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욕했을지 몰라요. 저 나쁜 놈. 언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서 뭔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맡기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 우리가 완벽해서 맡는 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인정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뭐 못한다 안한다 그런 말은 감히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 앞에 못한다 안한단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감히 어떻게 합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사역을 앞에 놓고 내가 한다 못한다를 그런 얘기를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바디랭귀지로 말이 안 돼. 인사하세요. 고개를 흔들어 가면서 그건 말이 안 돼.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옳다 그러다 말을 할 수 있으며 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 제 신앙으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드립니다. 그러나 제 신앙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다 못한다를,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데세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2절, 3절에서 야, 너 이제 이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 아사랴의 말을 듣고 아사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 시작. 아사가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거기 들고 세요. 듣고 그 뒤에 사실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들었을 때, 그러네. When. 들었을 때, 그리고 then. 그런 표현이 나와, 영어로. 그리고 나서 즉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오데세를 통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에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아사왕은요 즉시 나가서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우상들을 탁 없애고요 빠서 태우고 버리고 이래요. 네. 심지어는 거기 보세요. 10절 아사왕 시작.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을 중에서 소 700과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모하고 맹세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 다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태후의 위를 뭐 했어요? 태후의 위를 폐했어요.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렸어요. 아무리 어머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태후의 권한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탁 빠가지고 던지면 그래서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이게 즉각적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어로, 아니 그, 조금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순발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사랴를 통해서 너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사가 그 얘기 듣고 미적했으면요. 그 개혁운동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랴를 통해서 그 명령을 내리사마자 우리말 성경에 그 표현이 없지만 영어 문맥에 보면 as soon as 내리자마자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곧 용기 있게 나가서 그 개혁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 순발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메뚜기도 한 척이다.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절대 농담 듣지 마세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날이 와요.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도 안 쓰세요. 찾는 이가 없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가 없어요. 아직 나를 필요로 하고 아직 나를 찾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여기에 뭘 해야 돼요?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가 언제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네. 이 지휘자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피곤하죠. 내가 볼 때 피곤해. 밥 먹으러도 안 올라오고 지금 밥도 안 먹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음악적 그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요, 나를 찾는 자가 없으면, 나를 부르는 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저녁 때까지 하나님이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수요일날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수요일날 써주시면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 찬양대가 서는 겁니다. 새벽 예배 찬양대. 그래서 새벽에 찬양대가 한 20, 30명 쫙 나와서 새벽 예배 찬양대를 주일날, 주일처럼 그렇게 새벽 예배 찬양대 있는 것이 제가 남은 목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미적거리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다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경영부총장이고 우리 대학의 사업단 단장입니다. 제가 학교 가면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저를 만나려고. 벌써 제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입주업체가 10개가 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모아오나요? 저는 제가 모으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굉장한 기업들이 벌써 10개가 입주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각자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이 얼마만 학교 놓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구조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날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 플랫폼을 얘기했더니 놀래더라고요.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이 대학으로 올 걸. 근데 이분이 이제 1년 남았는데 학교로 옮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로.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부산 동아대학이 2만 명이래요. 근데 거기는 지방이기 때문에 알아주지를 않는데 우리 학교는 서울에 있어요. 1200명밖에 안 되지만 부산 동아대학보다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분이 그 교수님 말하기를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20배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비웃지 마라. 진짜입니다. 저는 목회하듯이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처음에 컨셉이 다르다고.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사업을 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목회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들 만날 때요 다 기도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입주자 전략 회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예, 팻말 다 붙여놓고 단장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담불어봐요. 이분들이 대단한 기업의 회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회장 아니라 뭐래도 일단 단장 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가시적인 건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일들을 맡기셨을 때, 맡겨졌을 때 이거를 주저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잘 가고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저렇게 잘하냐고 그래요. 제 은혜가 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유 열심히 할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열심히 할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기회를 주셨다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보시고 내가 더 맡겨도 되겠네? 그러면 더 맡기세요. 이렇게 박아두면 안 되겠어?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요. 도로 가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 간에 우리가 정말 충성된 종으로 그 일을 신속하게 해야 돼요. 뭐든지 기도하면서 신속하게 착착착착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한수연 집사님도 아멘 해요. 두 손 들고 아멘. 혼자만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지금 신계순 집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걱정하지 마요. 뭘 걱정해요. 뭐 57만 아니라 60만 인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괜히 맡기셨겠어요. 기죽지 말고 하세요. 마지막 아사왕의 영향력을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거기서부터 중간쯤 보여서부터 시작.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많아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사가 중심이 분명하고 말씀에 서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아사를 보고 아사의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아 하나님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네요. 집사님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겨야 되겠다고 말해요. 아멘. 나를 통해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 전도라는 게 우리가 요즘에 전도지 전도는요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이 전도지 이거 돌려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교회 나온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거 2만 장 돌려도요 한 명 올까 말까 해요.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면 돼요. 그분을 드러나면 돼요. 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영적인 뭐라고 그러죠? 영향력이라 그래요. 영적인 영향력, 임팩트하게 아주 강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한 사람이 서니까요. 믿음이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하나님께 돌아와요? 누구의 하나님께 돌아와요? 아사의 하나님께 돌아. 아사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다 그들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가 있는 것 같으네요. 집사님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